불과 열흘 사이에 도내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1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말 신천지발 집단 감염 때와는 달리 경로도 다양해지고 감염 속도도 급속도로 빨라졌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속초 여섯 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열흘 동안 강원도의 확진자 숫자는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휴가 중에 또는 집에 돌아간 뒤에 확진자가 됐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지난 15일에 있었던 서울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산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원주 무실동 체육관 발 집단 감염이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급속하게 확산됐습니다. 코로나19의 도내 확산은 지난 2월 말 신천지발 집단 감염 이후 두 번째인데, 지난번과는 감염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도내 첫 환자가 나왔던 2월 22일부터 사실상 마지막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나온 시점까지는 20일가량이 걸렸지만 대부분 사태 초기에 몰렸습니다. 이 기간 모두 29명의 확진자 가운데 18명이 신천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고, 나머지도 신천지와 연관된 대구 경북 지역 방문자나 신천지 확진자의 2차 감염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작업이 한결 수월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재확산은 한층 난도가 높습니다. 동시다발로 여러 경로에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방역 당국이 이를 쫓아가기에도 여력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무실동 체육관 발 감염은 아직 진원지도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전염입니다. 이미 경로가 밝혀진 광화문 집회는 전세 버스에 탔던 명단이 확인돼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개인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 2월보다 더 강력하게 들이닥친 확산세를 빠르게 차단하려면 잠시 느슨해진 생활 방역의 끈을 더 단단히 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